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우리는 오늘 CLC가 아닙니다. 요리왕 비룡님의 이름을 따서 오룡이고요. 그런 게 있네요. 네. 장종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쏜 언니를 위한 태국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쏜이 사실 태국에 못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그리운 언니의 고향을 맛으로 한번 보내주려고 합니다. 맛으로 한번 고향에 보내버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요리가 카오팟이라는 요리와 팟타이라는 요리입니다. 카오팟 레시피. 기름을 넣고 파를 볶아주세요. 파를 볶아주세요. 언니가 예쁜 파 두 개를 골라주세요. 예. 여러분 근데 예은이가 요리 제일 잘해요. 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유진 언니 두부 조림 해줬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제가 태국 음식은 사실 처음 도전하는 거라 지금 조금 떨려요. 언니 넣어주세요. 누름. 파를 넣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바닥에 떨어진 겨? 떨어진 거 3초! 죄송합니다. 3초 안에 괜찮대요. 근데 그러려면 이래야죠. 이거 약간 남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래서 아, 이 파 너무 좋아요. 저 이 파랑 양파가 구워지면 약간 달콤한 향기 나거든요. 왜 이 냄새를 맡자마자 고기가 떠오를까요? 괜찮습니다. 잔뜩 넣으세요. 우리 손 언니가 해산물을 좋아해요. 왜요? 나중에 또 어머니나 오시면은 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사실 좀 무서운 게 그 전날 드시고 오실 수 있잖아요. 언니 달걀 두 개 할까요? 한 개 할까요? 세 개. 에? 밥도 넣는데요? 두 개. 두 개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아니. 왜요? 아무 일도 없어요. 갑자기 깨알 팁인데 계란은 일반 수제입니다. 아 맞아요. 껍질은 그리고 계란 껍질로 네, 텀블러 같은 거 이제 깊숙이 넣어서 잘 닦이는 거 있잖아요. 그 계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넣어서 물 넣고 이렇게 해주면 잘 닦이더라. 맞아. 화분에도 거름으로 엄마가 많이. 어 진짜요? 네. 근데 거름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 거 같아. 기름 내야 되니까. 소원이한테 기름 같은 거 얼마나 넣는지 안 알려줘야겠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네. 이것이 카오팟인가요, 언니? 근데 진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안 돼? 새우, 계란, 뭐 파 이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음식은. 여러분들도 제 요리 먹어보고 싶죠? 네. 방금 승현이 같았어. 네. 이런 거죠, 요리는. 볶으면 되는 거 같아요. 오, 맛있어. 소스 넣으면 되겠지, 이제? 이거 2스푼. 한번 넣어보고, 보고. 어, 물약 같아요. 끝납니다. 넣었어. 파인애플을 넣으면 또 어떻게 될까? 잠시만요, 그건 많아요. 어? 마늘 넣은 거 아니야? 아니, 많아요. 쏘니 이걸 알까요? 과장을 꼭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니까 쏘니가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한식 이렇게 막 차려줬으면 좋겠대. 쏘니가 청국장 청국장 막 이러고 우리랑 똑같이 근데 탄다요 언니. 이제 불 끄고 접시에 담아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가 빼고 새 거에다가. 아 손이 누른밥을 좋아해요. 언니 손 되게 시원해요. 다행이다. 면을 만지고 있었지. 내가 새우 친구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새우로 덩글덩글하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셰프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만큼 남은 게 있어 먹을 거. 다들 공감하셨을 거야 지금. 근데 또 그런 요리들이 맛있어요. 맞아. 오 더워. 이건 완성됐습니다. 와.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일단 카우팟 끝. 카우팟 끝. 끝. 기름을 넣고 파를 또 가까이 넣으세요. 마른 새우와 그냥 새우를 넣겠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얘는 고 영양일 거 같아요. 그쵸. 그거 주식처럼 한번 넣어보고 보고 다들 공감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저녁 이 정도면 거의 튀김 수준이네. 그럼 못해요. 이 새우도 아래 면가 있으면 면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